예, 여러분, 어떻게 계속해서 잘 지내고 계시죠? 이 시간에는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제도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죠? 조직이 되면서 조직으로서 그저 이 자연 조직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치를 하기 위해서 법제화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 국가 현상을 살필 때 제도화와 더불어서 법제화가 어떻게 되어서 과연 법치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제도화된 것에 이어서 한국 교회가 드디어 어떻게 이제 법제화로 넘어가서 이제 평등한 법치를 실현하게 되느냐, 이 중요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참, 이 장로교회 소속 아닌 분들에게 참이 죄송한 말인데, 그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헌법, 예, 제정 과정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파는 뭐이 조직도 좀 비교적 나중에 되었고, 조직이 되면서도 헌법도 나중에 이제 그 제정이 되다 보니까 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케이스가 이 한국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이 장로교회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만은, 아무쪼록 이 장로교 소속이 아닌 분들에게는 정말 이 송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제도화의 그 과정과 그 중요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그죠? 이 제도화와 법제화는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함께 가다 보니까 이 제도화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점검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한말에, 그죠? 이 왔던 이 서구의 그 선교사들, 그죠? 나름대로 이미 서구에서는 뭐 그것을 다 경험한 바였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빨리 그 교회를 그 조직해야 된다, 제도화해야 된다, 이 의식을 나름대로 다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장로교회는 특별히 이 조직 제도화에 어떤 그 본질적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한국에 왔던 이 장로교 선교사들, 그죠? 일단 뭐 수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또 조직과 제도에 본질적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장로교 선교사들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초기 단계부터 나름대로 그 조직화하는 거죠. 그죠? 그 조직화하되 이미 여러분, 한반도가 사실은 적지 않은 땅이었죠. 그죠? 상당히 넓게 퍼져 있고, 더구나 그때는 뭐 교통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죠? 나름대로 전국적인 조직을 해야 되는데, 이미 타 교파 혹은 타 교단이 와서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중복과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교계 예양을 그 실시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전극적으로 안정적인 이 교회 조직으로서 뭐 장로교 경우에는 노회와 총회를 이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미 1893년에 장로교 선교사들은 선교사 공리회죠. 그죠? 나름대로 이미 이 선교사들이 미국
그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특별히 이제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가 오다 보니까 이 장로교회 선교사들끼리 나름대로 어떤 회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는 이 선교사 공의회를 만들었고 그죠. 그리고 1901년에 드디어 이제 물론 뭐 장로교 선교사들이 주도했지만 이 조선의 장로들도 함께 참여하는 이 장로회 공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이 선교사들과 우리 조선교회 장로들 이제 곧뭐 목사 7분이 나오게 됩니다만 그죠. 이 노회 그죠. 뭐이 독립노회인데 그죠. 독립노회 동노회인데 이건 사실은 뭐 사실상에 있어서 총회입니다. 그죠. 이것을 1907년에 더구나 또이 한국 장로들이 사실은 과반이었죠. 그죠. 더 많은 수가 참여하는 이 역사적인 동로회, 홀로 있는 노회가 아니라 그죠. 독립노회입니다. 그죠. 이 독립노회를 결성했다. 정말 이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이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죠. 1907년에 아직까지 조선 정부가 1910년까지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 조선 시대 말에 정부를 제외하고는 그죠? 이 한국 장로교회가 하나의 사적 단체로서는 한반도 전체에서 그죠? 가장 광범위하게 조직화된 단체라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강원도가 감리교회의 예양됨으로 해서 거의 뭐 강원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이 단체가 이제 이 동로회였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로회는 어떻습니까? 그죠? 한반도 5천년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정부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정말 이 민주주의 이 결사 집회의 자유가 허락되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단체를 만든다. 그죠? 전국적인 단체를 만든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한국 개신교, 한국 장로교회가 먼저 했다. 이것은 이 교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그 당시 이 우리나라의 사정이 어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국가로서의 조선은 이미 사실은 1905년에 이 을사늑약, 을사조약을 통해서 이미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그죠? 국가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고종이 상징으로 남아 계시던 고종이 그나마 이렇게 있어서 이 국가가 뭐 존속한다 이런 생각은 할수 있었는데 고종마저도 1907년 7월 19일에 폐위되었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 조선이 50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폐망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암울한 시대였던 거죠. 그죠? 그런데 딱 두달 후에 그죠? 이 1907년 9월 17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죠? 이 한국 장로교회가 이제 전국적인 조직을 완료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조직은 단순히 한국 장로교회만의 역사가 아니죠. 그죠? 이미 서양의 4개 교회들, 그죠? 미국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회,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회,
이네 개의 거대한 국가, 그 국가 안에서 나름대로 지도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장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결성한 것이다 보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국제적 연합이 적게지만 그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연합하고 나름대로 또이 한국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그네 개의 교파의 네 개의 이그 교단의 상이한 교단의 이 선교사들이 각각 따로 선교해서 각각 따로 총회를 만들 수가 있었지만 연합을 한 거죠. 여기에 또 한국 사람들도 같이 연합을 하되 그죠. 여러분 한국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이 서북파와 기호파 그죠. 영남파, 호남파 그죠. 이 파들은 제대로 여러분 연합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 이 한국 장로교회에서 진정으로 연합을 했고, 그러나 이 연합이 결국 또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일제시대 이후에는 또 파괴가 되지만, 그죠? 어쨌든, 여러분, 이 구한말에는 그만큼 이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개신교인들, 특별히 이 장로교인들은 그 지역적 특색을 넘어서서 서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한국 장로교회가 지금 뭐 200개의 그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연합하겠습니까? 그죠? 초기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재발견하고 그 상태로 그 되돌아 가는 것이 사실은 한국 장로교회의 연합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그때 이 한국 장로교회는 한국 조선은 폐망하고 있었지만 그죠. 오히려 교회는 국제적으로 연합하고 국내적으로 연합해서 오히려 그 올라가고 있었다. 그죠. 국가는 내려가고 교회는 올라갔다. 여러분, 이게 세계사에서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죠? 이와 같은 사태가 뭐 제가 알기로 가장 뚜렷하게 있었던 것이 로마 제국의 폐망입니다. 그죠? 로마 제국이 475년에 그죠? 475년, 476년입니까? 그죠? 그때 폐망하게 되는데 로마 제국은 폐망했지만 그죠? 오히려 로마 교회가 발전하게 되면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세가 그 보존되는 그죠? 그런 이 대단한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구한말의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한국 개신교는 국가로서 조선은 망하게 되지만 오히려 한국 개신교는 그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이런 참 흥미로운 역사적 현상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이 대중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죠? 국가는 폐망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그 조직됨으로 해서 그죠? 조직됨으로 해서 이 올라가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 그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국가적 희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국가가 아니라 교회에 있다, 그죠? 그런 그 절체절명의 어떤 그 의미를 그 교회가 그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한국 개신교가 어떻게 해서, 급격하게 발전될 수 있었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 뭐, 부흥회다, 그죠? 또 뭐, 한국 교인들의 전도열이다, 이런 거 이야기하자. 물론 뭐,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의 조직입니다. 교회의 조직이 나름대로 국가의 폐망과 대비됨으로 해가지고 이게 훨씬 크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의 희망은 국가가 아니라, 패망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 이런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승리하는 교회의 희망이 있다.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그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 개신교회가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직화되었습니다. 그죠? 국가는 해체되지만 교회는 오히려 연합해서 조직되었다. 이것이 중요한데, 그죠? 그러면 조직된 단체가 계속 그 존재와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법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치를 통해서 평등한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떤 단체든지 참여, 그 평등한 참여 없이는 어떠한 단체도 존재하지도 못하고 지속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평등한 참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느냐? 그것을 보장하는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법제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법치가 중요하다. 그죠? 여러분, 요사이 한국에서 아직까지 이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죠? 법치가 잘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조금 살면서 느낀 것은 미국은 여러 가지 혼란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법치가 그래도 잘 된다. 그죠? 그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만, 그죠? 어떤 한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그 법치가 잘 되어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한국 개신교가 이렇게 조직이 되었는데, 과연 그 법제화가 어떻게 되어서 그 법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법치의 중요성을 이 브리테니카 사전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요사이 이 브리테니카 사전이 인터넷에서 제공되다 보니까 그죠?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브리테니카에서는 이 법치가 만인의 평등성을 보장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어떤 단체 혹은 국가의 정부, 그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소수의 비자의적인 형식을 확보한다는 거죠. 자의적인 형식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형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인간은 자의적으로 알게 모르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독재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막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어쨌든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게 하는 이 법의 작동 과정, 제정, 실행, 그 기준을 이 법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이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아주는 이 법의 어떤 통치 과정, 그죠? 이 법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권력의 자의성은 뭡니까, 그죠? 이 독재주의, 절대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가 있지만, 그죠? 사실은 또 법치주의 안에서도 법을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독재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처럼 그죠? 이 횡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죠? 아무쪼록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고 이 법에 따라서 모두가 법 앞에 공정하게 이 판단 받는 이 시스템, 이 법치가 사실은 정말 이그 현대 사회의 그 기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단체가 이 결성되더라도 그죠? 조직이 되더라도 나름대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자연법에 근거한 그 약관, 뭐 우리 그죠? 보통 뭐 약관이라 그러는데 사실상 그게 뭐 법입니다. 그죠? 이 법을 만들어서 그 단체에서 법치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소수의 어떤 그 독재적인 그 자의성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단체가 규칙이 있고, 그죠?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결국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발전을 할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단체든지 훌륭한 법, 그 훌륭한 법이 또 작용해서 법치가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한국 개신교회가 조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법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죠? 법치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이제 뭐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법제화가 있었느냐,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이 세계 이 장로교회 개혁교회에서는 법제화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역사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이 칼빈이 제네바 교회를 개혁을 하면서 있었던 우리가 이 교회의 직제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 제네바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1538년에 종교개혁을 하다가 이 제네바 시민들이 칼빈의 종교개혁이 너무 이 엄하다. 그래서 칼빈을 추방을 시켰죠. 그러나 이 제네바 시에서는 종교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이 칼빈을 다시 모셔와서 1541년에 다시금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럴 때 칼빈은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직제령을 먼저 만들어서, 그죠? 교회의 헌법을 먼저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교회를 구성하고 종교개혁을 실천해 나가겠다. 이 개혁 그 프로젝트를 시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결과 시의회 200인 의회, 그죠? 그 당시 제네바 시는 공화국으로서 의회에 의해서 이 통치가 되었던 거죠. 그 시의회 200인 회를 통과해서 드디어 이 헌법으로, 교회 헌법으로 인준을 받고, 칼빈은 제네바 교회를 조직하고 개혁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이 헌법에 따라서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칼빈의 제네바 개혁이 참 모범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을 본받는 교회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이 스코틀랜드죠, 그죠? 스코틀랜드에 이제 잔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면서 나름대로 이 제네바를 모범으로 하면서도 그이 스코틀랜드의 고유한 이 정치 체제, 거기에 따른 이 헌법을 따로 그 제정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잔낙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만들었던 이 헌법이 7.2서, 그죠? 혹은 뭐, 이 제1 7.2서라고 하죠, 그죠? 이것을 이미 1560년에 제정을 했고, 그죠? 그러다가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어서 1578년에는 이 멜빌에 의해서 제2 7.2서로 발전하면서 한국, 이 세계 장로교회의 이 헌법에 그 중요한 어떤 그이 모범이 이된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장로교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이 헌법이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정치 모범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1643년에 이때까지 거의 한 60년 이 청교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가 역사적 처음으로 이제 어떤 대세를 잡게 되어서 그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로 모여서 그죠. 여기에서 이제 청교도도 이 청교도는 칼빈주의 장로교 형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개혁 교회 예배가 무엇인지 그죠. 정치가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정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뭐냐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을 1647년에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일찍이 이 정치 모범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만큼 이 정치가 중요한 것을 이 청교도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교회 헌법, 그죠? 여기서 이제 결국은 교회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고, 특별히 그 리더로서 이 4대 직분, 그죠? 목사, 신학 교사, 장로, 집사. 이 직분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격은 어떻고 특별히 목사의 경우 시험은 어떻게 하고 안수는 어떻게 하고 그죠? 이런 것을 규정한 이 헌법을 만들었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정치 모범으로 있어 왔던 것인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장로교 정치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데 그죠? 한국에 있어서는 이것이 아직까지 번역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그 안타까운 사태에 있음을 우리가 한번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정치 모범을 이제 활용하던 미국도 드디어 이제 1788년 그죠? 여러분 1788년 그죠? 비교적 좀 늦은 때입니다. 그죠? 이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이주를 시작한 것이 1620년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한 150년 후에야 비로소 이 총회를 창립하고 여기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정치 모범을 활용하는 헌법을 교회 헌법을 제정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 헌법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헌법 Constitution이라고 하는 중요한 용어를 미국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최초로 그 전에 물론 여러분 뭐 칼빈의 교회 직제령 7.2서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정치 모범 이게 전부 다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 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Constitution이다, 헌법이다 이렇게 직접 이 언명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제 이것을 심지어 헌법으로 언명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아마 이건 뭐 1800년대에 나온 비교적 조금 늦게 나온 이 헌법입니다만 그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이제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의 헌법이 있는 것처럼 장로교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로교회의 헌법이 있다. 이 헌법이야말로 이 장로교 헌법이야말로 사실상 헌법적 가치가 있다. 이것을 이 헌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천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동로회에서는 이 헌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규칙이다. 혹은 이제 감리교에서는 이 헌법, 컨스티튜션을 장정으로, 여러분, 이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말이 초기에는 이 장정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죠? 장정.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헌법책을 교리와 장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말에 있어서 이 사실상의 헌법인 교회 헌법을 일컬어서 헌법이라고 명명한 것은 비교적 좀 늦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과관련 선교사가 1917년에 교회 정치조례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 헌법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한국에서 일반 정치와 이 교회에 있어서 이 헌법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언제로부터 사용이 되었느냐, 이것을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찾아봤습니다마는 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일반 이 정치사 한국 일반 정치사에 있어서도 이 헌법이라고 하는 용어, 그죠? 빨리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용어를 먼저 썼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실체로서 이 동로회 헌법을 일반 이 한국 정부, 그죠? 한국 정부 뭐 제대로 된 헌법은 사실은 1948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1919년에 임시정부 헌법을 뭐 헌법이라고 합니다만, 그거는 정말 참그 내용이나 그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그 약했던 거죠. 그죠? 그럴 때에 실질적인 전국 조직, 그 전국 조직을 또 규정하는 이 헌법을 가진 동로의 헌법이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의 일반 역사에 있어서도 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학자들이나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것이 참 묻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알아주도록 떠들어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나름대로 이 법제화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잘 밝힌 것이 이 과관련 선교사입니다. 그죠? 이 한국 장로교회의 이 신경, 그다음에 이 교회법, 이것 처음 만들 때부터 1930년대까지 정말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과관련 선교사, 클라크 선교사죠. 그죠? 이 양반이 이제 1917년에, 그죠? 이 교회 정치 문답 조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문서를 발간했습니다. 그죠? 그럴 때이 교회 정치 문답 조례, 이 책은 일제 시대뿐만 아니라 거의 뭐 1960년대까지 이 한국 장로교회 헌법 해설서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사실상의 헌법의 역할을 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무슨 교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책을 참고하고, 그죠? 이 책을 거의 뭐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입니다. 그죠? 이 책에서 이제 이
과 관련 선교사는 이 한국 정치, 한국 장로교회의 이 헌법이 사실상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정치 모범, 그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 예수교 장로회 정치 문답 조례지만 그죠? 이것을 이제 줄여서 교회 정치 문답 조례라고 하는 이 책명을 달고 이 출판된 책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서론에 보면은 과 관련 선교사가 이제 장로교는 대부분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이것이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정치 모범입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자기 교회의 장정으로, 여기서 이제 장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게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요 조금 나가서 읽어보면 1907년에 우리 조선 장로교회가 이 규칙, 이 헌법을 만들 때 나름대로 이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정치 모범을 따른 것이다. 이것을 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한국에서 이제 정말 이 서양과 생소한 한국이죠, 그죠? 여기서 장로교회를 조직을 했는데, 그죠? 이 조직이 어떤 한국만의, 그죠? 한국에서 갑자기 나온, 그죠? 또 한국에서 우연히 나온 조직이 아니라 이미 나름대로 서양에서 인정을 받고 종교개혁의 뿌리를 갖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에 따라서 형성된 것이다. 그죠? 이 한국 장로교회가 그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이과 관련 선교사는 교회가 이제 법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 교회 정치 문답 조례에서 잘 밝혀주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여러분 이거 한번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그죠? 이 정치에 있어서 제일 공리가 뭡니까? 그죠?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의 자유가 있고, 그죠? 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어떤 장로교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 일단은 우리가 우리 나름의 다른 어떤 신앙과 다른, 그죠? 이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이 신앙은 양심의 근거를 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신앙이 뜨뜻할 수가 있고, 그죠? 오래 갈 수가 있고, 그죠? 또 자발성에 근거했기 때문에 힘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먼저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한 것이 뭡니까? 이두 번째 공리가 여러분 교회 설립에 대한 그 규례, 이 헌법입니다. 그죠? 이 헌법을 예수의 정하신 바대로 설정하는 권위, 그 회에 있다. 그죠?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설립에 관한 규례, 이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헌법을 과연 누가 만들 것이냐? 그죠? 국가에서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 밖에서 더 좋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회 자체가 이 헌법을 만들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어떤 그 권리에 따라서 교회는 이 헌법을,
이 한국 장로교회는 그래서 동로회에서 이 헌법, 이 규례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미 장로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신앙이 있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만들되, 그죠? 그 규례,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것을 인지하고 이 동로회에서 헌법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잠시 좀 쉬고 이제 한국 이제 장로교회가 동로회의에서 이 헌법을 만들게 된 이야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